변호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또 분석 글을 올리시기도 했잖아요. 42개인가 올리셨던데 제가 봤어요. 네. 예. 아니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김정숙 여사가 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?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한다면은 이제 명예훼손일 텐데. 명예훼손. 예.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네. 그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네. 아무리 뭐 부정적이고 평가 깎이는 얘기를 해도 네.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아요. 네.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공적인 인물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얘기할 때 일단 명예훼손 성립할 수가 없어요. 사실적시하고 허위사실을 네. 그렇습니다.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예. 이런 공적인 인물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. 아. 그러니까 해봤자 이건 웃음거리가 될 거고요. 그렇게 네. 하진 않을 걸로 보이고 네. 이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야 되는데 네.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그걸 올린 거예요. 네. 1번부터 42번까지 쭉 네. 팩트만 정리해서 올리고 네. 사실은 이 중에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입니까? 네.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죠. 거기 제가 올린 것들은 전부 다 이번에 공문이 공개돼서 확인이 됐거나 아, 네. 그 당시부터 언론 보도가 있거나 네. 혹은 그 이제 중앙일보 정정보도 청구 사건 네.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판결문도 직접 다 확인했어요. 네. 판결문에서 따와서 그 따옴표 친 거는 토시한자 안 틀리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.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인데 네. 그러면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어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간단하게 혹시 그 중앙일보 정정보도 청구 소개를 좀 드려도 되나요? 아, 예, 말씀 예. 시간 되나요? 충분히 네. 말씀하십시오. 아, 예. 그 이제 김정숙 여사가 네. 좋은 데를 많이 가셨잖아요. 네. 타지마을도 가시고 네.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원래 타지마을 가기 전에 넉 달 전에 인도 국빈 방문을 다녀왔어요. 네. 문 전 대통령과 같이. 그때 이제 후마연 묘지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. 거기가 네. 이제 타지마을의 전신격이고 네. 거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. 아. 유명한 데입니다. 예. 그런데 뭐 그런 데만 간 게 아니고 뭐 노르웨이에서도 또 좋은 데를 가셨죠. 네. 그 저기 서해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피오르가 아주 예, 절경이 예. 베르겐이라고 있어요. 노르웨이 서부에. 네. 거기는 그 수도 오슬로에서 한 450km 떨어져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 원수가 정상회담을 가면 수도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. 예. 근데 그 노르웨이 베르겐을 또 450km 떨어진 데를 가요. 예. 그때 가서 이제 그 그리그의 집이라고 아. 그 작곡가 그리그 있어요. 아, 노르웨이가 예, 예, 자랑하는 예. 그 음대 나왔습니다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그래서 네. 그 그리그의 집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네. 그 주변이 이제 경치도 되게 좋고 네. 그 그리그의 집도 이제 약간 기념관 비슷하게 돼 있어서 거기 유명한데요. 네. 거기를 가는데 네. 가는 걸로 예고가 되니까 그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란 분이 맞아요. 중앙일보 지면에 칼럼을 써요. 김정숙 네. 여사 버킷리스트 네. 물음표 네. 책도 쓰셨죠. 네. 제목이 돼 네. 책은 나중에 나왔고 네. 칼럼이 먼저 나왔는데 네. 그 칼럼에서 이제 그 청와대는 그 인도 갔던 얘기를 해요.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갔던 거. 청와대는 이제 인도 총리 요청으로 네. 그 방문하게 됐다고 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그 한국 측이 네. 김정숙 여사가 김정숙 여사를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해서 오겠다고 해서 초청장을 보냈다. 네. 이런 그 문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. 칼럼에.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거를 정정보도 청구를 해요. 네.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인도 모디 총리가 한 인도 정상회담 때 초대해서 가게 된 거다. 그런 네. 내용을 정정보도문으로 넣어달라고 네. 하고 우리가 이제 정정보도라고 하는 것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 네. 진실이 아닐 때 우리가 청구하는 게 정정보도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다음에 7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를 해요. 네. 패소를 하고 그때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남정호 논설위원이 인도대사관에 확인을 해서 네. 그 청와대가 발표한 거하고는 인도대사관의 답변이 다르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걸로 보이고 네. 이게 뭐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. 네. 그런 식으로 판시가 돼 있습니다. 예. 청와대가 항소를 했는데 나중에 항소 취하를 해요. 네. 그때 뭐가 있었냐면 중앙일보가 그 칼럼 끝에 바로잡습니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. 정정보도가 아니고 네. 알려왔습니다. 알려왔습니다라고 해서 딱 한 네. 문장이 뒤에 붙어요. 예. 그 청와대는 그 뭐냐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그 일정은 상대 국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. 예. 그렇게 한 문장이 들어가거든요. 네. 그거 실어주고 그 다음날 바로 항소 취하를 해요. 아.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그 인도 타지마을을 어떻게 가게 됐는가 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거예요. 아. 우리나라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하니까
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. 네. 이게 결국 판결문으로 남아있는 거고. 판결문이 있다. 자꾸 네. 그 무슨 뭐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와서 갔다 그러는데 초청장이 온 건 맞아요. 네. 이건 맞는데 우리가 가겠다고 하니까 초청장이 왔고요. 원래는 네. 이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건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다 나왔잖아요. 공문도 네. 나오고. 네. 그건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고.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에 인도로 출발을 하는데요. 우리 쪽에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초청장이 접수가 된 게 예. 10월 26일이에요. 그러니까 출발하기 9일 전에 초청장이 와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,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. 세범 씨가 결혼을 하는데 저한테 청첩장을 안 보낸 거예요. 근데 네. 뭐 저한테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네. 내가 가면 안 되겠니? 네. 보내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가 청첩장을 보낸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네. 거 아닌가?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식 9일 남기고. 아, 예, 네. 결혼식 9일 남기고 그래서 예, 결혼하면 알려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나뉘는데.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사실이 맞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게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것도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.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자료를 국힘 쪽에서나 아니면 뭐 이쪽에서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서 예. 고소하는 쪽에서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돼요. 아 네. 입증 책임. 예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어제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. 우리가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예.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잖아요. 네. 발표를 해놓고 안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는데 네.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실관계가 뭐 한 1부터 10까지 한 10개 있다고 칩시다. 네. 그중에서 뭔가 가장 기업적인 10번이 있어요. 그거를 누군가가 뭔가 인터넷에 쓰거나 했을 때 그게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밝히면서 나 법적 조치했어요 하고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고소를 하시면 그 고소장을 좀 공개를 해주시라. 아 고소장을 그렇습니다.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지 보자라는 예. 거예요. 그러면서 그러면 큰 줄기는 맞는데 네. 정말 뭔가 지역적인 부분에서 어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신인이 일반인들은 이제 언론 보도를 봐도 아주 정확하게 알긴 어렵잖아요. 그러면 네. 부정확하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예. 혹시 뭐 그런 부분을 고소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공개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공개. 근데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고소를 빨리 하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실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무고의 위험이 따라요. 아 무고의 위험. 그렇죠. 때문에. 제가 어제 그래서 방송에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어요. 네. 진실한 사실인데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네. 이건 무고의 위험도 감수하셔야 될 거다. 그리고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그 1번부터 42번까지 적은 것도 최대한 제 의견은 다 빼고 네. 정말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적었습니다. 네. 예.